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위를 이기고 피는 꽃들이 어떤 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동백인데요. 동백은 추위를 조금 타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 북풍을 막아주는 언덕 아래라고 심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못 이기네요. 꽃잎이 이렇게 추워서 말라요. 그리고 얘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지 않으면 얘도 예쁜 꽃을 피우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예쁜 꽃볼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자라지를 못해요.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언덕 아래 따뜻해서 수선화가 곱게 피었네요. 겹수선화예요. 토종이라 하대요. 수선화 조금 일찍 피는 아이예요. 아유,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수선화가 종류가 참 많지요. 무스카리예요. 무스카리가 요런 신품종이랍니다. 새로 개량돼서 나왔어요.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북풍이 불어오대요. 북풍이 불면은 춥고요. 남풍 불면은 따뜻한 바람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바람 길이어서 그게 북풍 불 때와 남풍 불 때가 확연히 표가 난답니다. 무스카리랍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잘 살고요. 번식력도 좋고요. 추위에도 강하고 여름에 더위에도 강하고요. 얘는 뭐 이래나 저래나 잘 살고 번식도 잘 한답니다. 수선화도 그름을 조금 하면은 훨씬 더잘 번진답니다. 잘 늘어난답니다. 꽃잔디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새떡이 꽃이에요. 새떡이는 풀약 가지고도 안 된답니다. 정말 힘드는 아이예요. 백합밭에 부직포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떡이 꽃이 많이 올라왔네. 이러면 풀이 안 보이지요? 풀이, 겨울풀이 안 난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보온도 되고요. 백합이 위로 올라온 아이들 겨울에 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덮어주고 나면 좀 보온도 되고 풀도 안 나고, 풀, 정말 힘들지요? 풀과의 전쟁이에요, 시골은. 언덕에 개나리가 만발했어요. 개나리 옆에 진달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겹복숭아 피었어요. 아직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망울도 많네요. 부지런한 벌이 와서 일하고 있네.
만첩백도화는 아직 한참 있어야 피겠습니다. 미선나무인데요. 미선나무는 아유, 제가 예쁜 모습 보여주기도 전에 져버리네요. 너무 늦게 왔네요. 미선나무는 이렇게 관목이랍니다. 왜 미선나무인가 하면요. 얘는 씨앗이 임금님 부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미선나무랍니다. 수선화는 추위에 참 강하지요. 나비가 나왔어요. 흰 나비네요. 수선화 꽃색과 나비색이 같아가지고 표가 안 나네요. 얘가 나비랍니다. 무스카리가 많이 필 것입니다. 산 앵도예요. 곧 피겠네요. 튤립입니다. 미니 튤립이에요. 키가 자그마하지요. 그리고 잎도 다르답니다. 잎도 무늬가 있고요. 잎 가에가 이렇게 약간 저 웨이브가 져 있답니다. 미니 튤립 더 퍼스트랍니다. 매화랍니다. 매실이에요. 명자나무입니다. 아직 꽃을 못 피웠네요. 산에 가면 피는 조파비요.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엽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외대로 한번 키워봤답니다. 이 무스카리는 하늘색이네요. 하늘색도 꼬이 흰색도 있고 그렇답니다. 우리 집에는 무스카리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수선 앞에 모두 무스카리랍니다. 돌단풍이, 어이구, 내가 와서 보기도 전에 우리 유치님들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지고 있네요. 추위에 강한 영춘화가 관리 소홀로 이렇게 예쁜 꽃을 못 피우고 있네요. 얘도 관리를 조금 해줘서 내년 봄에는 예쁜 꽃 피도록 해줄게요. 빈카마이너는 북풍을 피해서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돌틈에 있어서 덜 추운가 봅니다. 우리 집에 빈카마이너가
엄청 많은데 작년에 한 번도 안 찍었네요. 처음 찍네요. 삼색 제비꽃인데요. 얘는 한번 심으면 끝도 없이 계속 잘 난답니다. 자연발화 엄청 잘해요. 그리고 색깔이 아주 다양한데요. 얘가 마지막까지 잘 남아있네요. 때때야 때때 처음 필때 찍어드리고 보여드리고요. 이제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얘들이 벌써 지고 있습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예쁜 모습 못 보여드렸네요. 명자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정말 추위에 강하답니다. 히아신스입니다. 히아신스는 그럼을 웬만큼 해서는 이렇게 자꾸만 퇴화된답니다. 그럼을 좀 많이 해야지 처음에 샀을 때 시장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꽃이 크고 풍성하게 잘 큰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올해 그럼이 약했나 봐요. 많이 퇴화됐네요. 꽃이 작아졌지요? 꽃색도 아주 다양한데 올해는 색깔도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꽃, 그름을 많이 해서 예쁜 꽃 키워야겠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벨텔의 편지를 읽노라.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지요, 노래. 그리고 목련꽃 아래서 정말 벨텔의 편지를 읽고 싶은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지요. 돌단풍입니다. 여기는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추운데 하고 조금이라도 바람막이가 되는 곳이랑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명자는 밑에 이렇게 가지가 끝없이 나온답니다. 이거 다 쳐주고요. 외대로 키워보려고요. 이렇게 키워봤답니다. 끝없이. 어머나, 앵두꽃 피었어요. 앵두꽃이에요. 복수초 잎이 많이 자랐네요. 꽃이 더문더문 엉성했던 복수초 잎이 나니까 이렇게 엉성하지 않지요? 그래서 심을 때 조금 여유를 두고 심어야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모란을 새로 사면은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1년쯤 놔뒀다가 관리를 좀 잘해서요. 그렇게 해서 새 뿌리가 났을 때 가을에 옮겨 심으면, 훨씬 더잘 산답니다. 처음에는 사오면 바로 땅에다가 심었더니 많이 죽었어요. 화분에서 1년쯤 저 정착을 하고 나면 얘들이 정신 좀 차리면 가을에 옮겨 심으세요.